생동감 넘치는 실제 같은 그래픽, 더 실제 같은 선수들의 움직임은 물론 풋살을 게임으로 즐길 수 있는 볼타 모드, 거기다가 올해는 공식 한글화까지 되어서 기존작들보다 더욱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추가된 피파 20은 축구를 좋아하는 게이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인데요. 여러분들은 피파 20을 어디까지 즐기고 계신가요? 콘솔에서 친구들과 친선 모드로 게임을 즐기거나 혹은 커리어 모드로 나만의 선수, 나만의 팀을 꾸려가는 재미도 쏠쏠하고 볼타 모드에서 스토리를 진행하는 재미는 물론 피파 20의 별미입니다만 피파 20의 진짜 재미는 바로 온라인을 통해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FUT 피파 얼티메이트 팀입니다. 피파 얼티밋 팀, 흔히 일반 유저 사이에서 얼티밋 또는 FUT라고 불리는 모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온라인상에서 전세계 유저들과 함께 플레이하는 모드로서 자신만의 얼티밋 팀을 만들어서 다른 유저들과 경쟁하거나 친구와 협업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유저들은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에 가입하여 즐기실 수 있고 PC 유저들은 별도 가입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피파 얼티밋 팀에 진입을 하긴 했는데 뭐가 너무 많아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뉴비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얼티밋 모드를 포기하시곤 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시는 얼티밋 컨텐츠에는 디비전 라이벌, 풋챔, 1대1 친선 매치, 스쿼드 배틀, 드래프트, 그리고 스쿼드 구성 챌린지가 있는데요. 먼저 디비전 라이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만의 팀을 꾸려서 우리에게 친숙한 이른바 순위 경기를 하는 모드죠. 디비전 라이벌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물론 뛰어난 피파 실력이 가장 우선시 되겠습니다만 좋은 선수 카드를 획득하여 남들보다 좋은 팀을 갖추는 것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지름길이죠. 참고로 얼티밋에서 구성한 팀은 디비전 라이벌과 추후 설명할 스쿼드 배틀 그리고 친선 경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디비전 라이벌에 도전하게 되면 처음 배치 경기의 5판의 결과에 따라 디비전이 배치되고 점수 구간별로 디비전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를 마칠 때마다 결과에 따라 풋챔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2000포인트를 모으게 되면 풋챔의 주말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풋챔은 디비전 라이벌에서 챔피언스 포인트 2000점을 모은 유저들끼리 주말 동안 대결하는 모드인데 30경기 동안 몇 경기를 승리했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풋챔에 참여하게 되면 꽤 괜찮은 수준의 보상을 얻을 수 있기에 여유가 된다면 꼭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대1 친선 매치는 친구들과 가볍게 실력을 겨루거나 연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말 그대로 친선전이죠. 다만 친선 매치의 승패는 내 클럽 레코드의 승패 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고 또 친선 매치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경고를 받더라도 이 부상과 경고가 다른 얼티밋 모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수 계약이나 체력 소모도 없고요. 또한 기본 축구를 말고 다양한 룰을 적용시켜 친구들과 재밌게 피파를 즐길 수 있는 매력있는 모드입니다. 스쿼드 배틀은 독특하게도 온라인 위주인 얼티밋에서 싱글 플레이가 가능한 모드입니다. 자신의 스쿼드를 가지고 상대방의 스쿼드와 경기를 치르지만 상대방이 직접 플레이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스쿼드를 가지고 AI와 맞붙게 됩니다. 40판 동안 얼마나 어려운 난이도에서 얼마나 골을 많이 넣고 적게 먹혔느냐가 보상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에 맞는 난이도로 플레이하는 것이 좋고 또한 AI를 상대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다소 자신의 팀이 좋지 않더라도 실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큰 모드이기도 합니다. 드래프트 모드는 먼저 포메이션을 고른 뒤 주장 선수를 선택하고 각각의 포지션별로 선택할 수 있는 5명의 선수 중 1명의 선수를 선택하여 스쿼드를 완성하고 만들어진 스쿼드로 연속해서 승리를 거둘수록 좋은 보상을 받는 모드인데요. 싱글과 온라인 두 개의 드래프트 모드가 존재하며 15,000코인, 300피파 포인트, 토큰 중 하나를 지불하고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수를 골라가며 스쿼드를 완성하는 재미도 쏠쏠하며 또한 아이콘 선수들이 선택지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꽤나 재밌는 요소가 많은 모드입니다. 스쿼드 구성 챌린지 혹은 스쿼드 빌딩 챌린지는 조건에 맞는 스쿼드를 완성하여 보상을 받는 일종의 개인 미션입니다. 초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수 팩과 코인 등을 얻을 수 있고 보상이 좋기 때문에 스쿼드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선수가 너무 비싸다던가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금을 하지 않은 유저들이 스쿼드 구성 챌린지를 통해 좋은 선수 팩과 좋은 선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과금 없이 자신의 팀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스쿼드 구성 챌린지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쿼드 구성 챌린지의 보상으로 아이콘 코인도 얻을 수 있는데 이 코인을 모아 아이콘 선수와 교환을 할 수도 있으니 나만의 아이콘 선수가 갖고 싶다면
꼭 참여해야겠죠. 아까 전에 좋은 선수를 얻어 팀을 꾸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팀을 꾸리기 위한 선수를 얻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 상점에서 피파 포인트를 구매하여 선수 카드팩을 오픈하는 방법도 있고, 피파 20을 처음 구매한 에디션에 따라 매주 보상으로 지급되는 카드팩을 오픈하는 방법도 있고, 또 스쿼드 구성 챌린지나 각종 미션 등의 보상으로 카드팩을 획득하거나 아이콘 코인을 모아 아이콘 선수와 교환하는 방법이 있죠. 또 코인을 모아서 이적 시장을 통해 원하는 선수를 직접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초보자분들을 위한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우선 피파 포인트가 아닌 코인으로는 선수팩을 구매하지 마시고 코인을 모아서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이왕 얼티밋 모드를 위주로 즐기실 계획이라면 피파 20을 구매하실 때 매주 보상으로 지급되는 카드팩의 수가 훨씬 더 많은 얼티밋 에디션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피파 얼티밋 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싱글 플레이도 상당히 재미있는 피파 20이지만 얼티밋에는 더 큰 재미가 기다리고 있으니 피파 20 유저라면 꼭 피파 얼티밋 팀에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큰 과금 없이도 본인이 시간을 적절하게 투자할 수 있다면 꽤 만족스러운 팀을 꾸려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즐기는 남자들의 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